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온고이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61mm, 높이 251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New를 선택하여 New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이름에 임의의 이름을 입력하고 위드를 161mm 쓰, 하이트를 251mm, 컬러 모드를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도큐멘트 창을 만듭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여 작업 창을 클릭하면 렉탱귤러 그리드 툴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위드를 155, 하이트를 245로 입력한 후 호리젠탈 디바이더스와 버티컬 디바이더스를 각각 3으로 입력하여 격자 도형을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정렬하기 위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한 후 각각 정렬하여 다음과 같이 도큐멘트의 중앙으로 격자 도형을 정렬합니다. 격자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Ctrl E를 눌러 수정되지 않도록 잠근 후 라인 툴을 선택하고 대각선을 그립니다. Ctrl A를 눌러 방금 그린 대각선을 모두 함께 선택하고 Reflect 툴을 더블클릭하여 대화 상자에서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오브젝트 Unlock All을 클릭하여 잠궈두었던 격자 도형을 풀어준 후 Ctrl A를 눌러 전체 선택하고 선색을 빨간색으로 변경합니다. 격자 도형이 완성되었으므로 Ctrl S를 눌러 저장하고 다음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눈꽃 문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이동하여 작업창의 빈 곳으로 이동하고 뷰, 오버프린트 프리뷰를 선택하여 배경을 작업하기 편리한 흰색으로 바꿔놓습니다. 먼저 눈꽃 문양을 그리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문양의 기본 오브젝트를 그려야 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쉬프트를 누른 채 수직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수직선을 그립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수직선의 가장 아래점을 클릭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15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15도만큼 회전 복사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다시 맨 처음에 그린 수직선을 선택합니다. Rotate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다시 가장 아래점을 선택하여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5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편 15도로 복사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왼쪽 중앙 쪽에 대각선을 그립니다. 그려진 사선을 반대 방향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수직선의 중앙을 클릭합니다.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 카피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다시 라인 툴을 선택하고 위쪽에
다음 같이 선을 하나 그린 후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수직선의 중앙을 클릭하여 버티컬 카피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가장 왼쪽 수직선을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여 Alt를 누른 채 가장 아래점을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대화 상자에서 앵글에 30도를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이번에는 셀렉션 툴로 가장 위쪽에 위치한 사선만 두 개 선택한 후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역시 가장 아래점을 클릭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다시 30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가장 처음에 그린 선과 사선 두 개를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셀렉션 툴로 모든 선들을 함께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Pathfinders Divide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나눠주고 면색을 C0, M0, Y0, KO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색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View 오버프린트 프리뷰를 해제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눈꽃 문양이 선택된 상태에서 Ctrl E를 눌러 수정되지 않도록 잠궈줍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오른쪽 눈꽃 모양을 따라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를 그린 후 면색을 C80, M45, Y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를 선택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먼저 프리뷰를 선택한 후 숫자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마우스 휠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확인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바깥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지워줍니다. 셀렉션 툴로 파란색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을 선택한 후 Alt를 누른 채 가장 아래점을 클릭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30도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회전합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반틈 문양만 다음과 같이 그립니다. 면색을 C50, M11, Y0, K0 역시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를 선택하여 프리뷰를 선택하고 아까와 똑같이 안쪽으로 하나 OK를 눌러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바깥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다시 펜 툴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왼쪽 눈꽃 문양 반쪽을 따라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를 그린 후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에서 똑같은 값을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안쪽으로 하나 복사한 후 선택하여 바깥쪽 오브젝트는 삭제합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확대한 후 점을 추가하고 다음과 같이 점을 추가한 후 가장 아래쪽 점은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위치를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 후 오브젝트 언락 오를 선택하여 잠궈두었던 오브젝트를 풀어줍니다. 셀렉션 툴로 그려진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을 선택한 후 Alt를 누른 채 가장 아래점을 클릭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에 60도를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컨트롤 D를 이어서 연속으로 4번 눌러 다음과 같이 눈꽃 문양을 만듭니다. 셀렉션 툴로 흰색만 모두 함께 선택하고 오브젝트 그룹으로 만듭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렌지 샌드 투 백을 선택하여 뒤쪽으로 이동한 후 이번에는 색깔이 있는 오브젝트만 쉬프트를 누른 채 전체 선택하여 다시 오브젝트 그룹으로 만듭니다. 눈꽃 문양 오브젝트 만들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평창올림픽 심벌 로고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작업창을 수직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수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가장 아래점을 선택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36도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회전합니다. 이번에는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살짝 축소한 후 직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선들과 겹치도록 그립니다. 선택 툴로 크기를 살짝 수정해 보겠습니다. 모두 함께 선택한 후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셀렉션으로 선택하고 정렬하여 정확히 가운데로 정렬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패스파인더스 디바이더를 선택하여 분리한 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아래쪽 부분만 선택한 후 딜리트를 두 번 눌러 다음과 같이 위쪽 부분만 남기도록 합니다. 셀렉션 툴로 남아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을 선택한 후 Alt를 누른 채 가장 아래점을 클릭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번에는 72도로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컨트롤 D를 연속으로 3번 눌러 다음과 같이 더 복사한 후 면색을 가장 위쪽은 C0, M0, Y0, K95 시계 방향으로 C80, MO, Y90, K0 C80, M40, Y0, K0 C0, M90, Y55, K0 C0, M40, Y80, K0 선색은 모두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은 곳에 직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면색을 C80, M40, Y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직사각형을 하나 그린 후 면색을 C0, M0, Y0, K95 Alt를 누른 채 하나 복사하여 면색을 C80, MO, Y90, K0
가장 위쪽에 있는 직사각형을 Alt Shift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복사하고 면색을 C0, M90, Y55, K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심볼 아래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Type 2를 선택하고 동계올림픽위원회를 입력합니다. 크기와 폰트, 색깔 등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흰색. 글자를 편집하기 위해서 글자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하고 Create Outline을 선택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동작이 크게 보이도록 합니다. 오브젝트의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동자 아래 이응자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원을 하나 그린 후 면색을 C0, M90, Y55, K0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Arrange, Send to 100을 선택하여 뒤쪽으로 배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올자에 이응자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린 후 면색을 C80, M40, Y0, K0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Arrange, Send to 100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뒤쪽으로 배치합니다. 다음과 같이 동계올림픽위원회 심볼 로고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평창 마스코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이 되는 몸통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을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뷰, 오버프린트, 프리뷰를 선택하여 배경을 작업하기 편리한 흰색으로 바꿔놓습니다. 다음과 같이 몸통 부분을 그린 후 면색을 C80, M73, Y66, K36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몸통에서 팔이 갈라진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펜 툴로 다음과 같은 곳에 선을 그린 후 선색을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면색은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선 두께를 두껍게 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한 후 스트로크 패널에서 캡을 라운드로 설정하여 끝부분이 둥글게 처리되도록 합니다.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면 오브젝트로 변환한 후 같이 선택하고 윈도우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선이 있던 부분을 삭제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에도 같은 작업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몸종 위쪽 부분에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펜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선을 그려준 후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함께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디바이드를 선택하여 분리하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위쪽 부분만 선택한 후 면색을 C81, M75, Y70, K45로 설정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펜툴을 이용한 그리기 작업이 계속 반복되므로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마스코트를 완성합니다. 전체 선택하고 오브젝트 그룹을 선택하여 그룹으로 만들고 다음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마치고 포토샵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